지금 눌렀어요. 스타트 눌렀거든요.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걸 딱 뒤집어 놓으면 애들이 신나서 뛰어 올라가야 되거든요. 얘는 훈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어떻게 할까요? 여기 그래도 안 먹어. 잡초가 묻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요? 아까 저쪽에서는 손 그냥 대면 대면이에요. 장애물을 딴짓하고 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제가 뇌를 한번 꺼내서 한번 전번에 보셨죠? 네, 봤었어요. 네,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. 막 신나서 뛰어오르고 이거 하라는 거야 하면서 집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으로 생각하던가 즐거움을 아직 못 느꼈던 거예요. 올리는 게 중요치 않다고 내가 전번에 설명을 드릴 때 정말 즐겁게 이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. 네. 딴짓을 하고 그렇지. 숙달된 조규의 시범을 볼래? 네, 잠깐 끊어지? 네.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아요. 나는 이제 더 물러서요. 설기만 하는 거예요. 이걸 왜 하냐면은요, 지금 바디 어웨이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발이나 점프 거리, 높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운동 신경을 개발해 주는 거예요. 두려움도 없애주고. 자, 이렇게 봐, 자. 왜 안 되지? 오늘 하려는 게 이거 저걸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의자로 해도 돼. 리셋. 그래, 그래.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하기 싫어. 그냥. 참하게 쉬고 싶어. 리셋을 이걸로 아니고 우리가 움직이면 돼. 그래서 좀 성장으로 가는 거야. 안 움직여. 쉬고 싶은 거야, 그냥. 아, 왔어. 다시 한번 가볼게요. 가운데 팔걸이가 있어 불편하지. 네. 저 팔걸이가 없는 걸로. 네. 여기는 팔걸이 있고.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의자를 배치해줄게. 이거를 이렇게 뛰어넘고 그다음에 높이도 서로 다르게 되면 좀 더 바디 어웨이니스를 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즐겁거나 집중력이 지금 예, 있어가지고 이것을 막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어쩌라고 하는 표정. 자발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아직 자발성 기억이 덜 돼 있어서 그래요. 끝이 쉬려고. 왜 간식을 얻어먹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. 게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하려면 내려야 되는데 이쪽 한다면?
손 기르고 집중력하고 계속 드라이브를 하죠 혼자. 지금 둘 다 서로 견제하면서 배우는 상황입니다. 얘가 지금 무리한 행동을 좀 하고 있어요. 숙희한테 고치기가. 그래서 얘가 겁이 되게 많은 애예요. 사실 서브미시브한 게예요. 근데 엄마가 더 서브미시브예요. 얘보다. 고치기보다. 그래서 그런 문제, 점유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. 등 돌리고 앉았어, 그냥. 신경 안 쓸래. 나 머리 아파. 골치 아파. 고시기도 그럼 괜찮나? 지금 이게 더워서 그런 핫캑되는 게 아니에요. 머리를 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심리적 갈등 상황이에요. 외면 나도 신경 쓰기 싫다. 이제 으르렁도 안 해요. 숙희가 아까 으르렁 됐잖아요. 이럴 때 얘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. 기다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돼.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얘한테 욕하고 있는 건데 대응을 안 해줘요. 혼자 뻘쭘해지게 만드는 거예요. 그냥 우리도 거기서 못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인간이 개입해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이에요. 그냥 개무시. 이렇게 해서 다른 일을 해가지고 관심을 돌리면 돼요.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을 좀 뭐 하는 거지? 순간적으로 잊어서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. 걔들이 이렇게 단순해요. 다시 날 보고 짖냐 너? 나한테 불만 있어? 응? 나한테 불만 있어? 나한테 한 번 더 짖어봐. 내가 어른계로서 야단 칠 거야 너. 왜 그러냐고. 가서. 응? 그게 아니고요. 대장님 사랑합니다.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. 대장님, 이거 먹는 거예요? 먹는 건데 네가 먹을 건 아니다. 야채 주스거든. 야채 주스 안 먹어봤는데 먹어봐도 네가 싫어할 맛이야. 응? 꼬리 살랑살랑 치면서 쉽게. 지금 공부해서 머리가 아파서 뻗었습니다. 이 녀석이 너무 많은 걸 공부했어요. 짧은 시간에. 숙희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고 선배들한테 운동장에서.